24일 국내 가수 최초로 세계인이 공유하는 동영상 사이트 조회수 2억 건을 돌파한 싸이 강남스타. 앨범 판매 두 달째 이젠 좀 식을 만도 한데 아직도 전 세계는 강남스타일에 매료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진출을 꿈꾸는 궁금타가 강남스타일을 집중 해부해봤다. 강남스타일의 기억자도 모르는 외국인들은 왜 강남스타일을 좋아할까? 오, 그. 이제 갓 리듬감이 생긴 아기부터 미녀스타일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강남스타일 인기도는 중도 남바로 저지길. 강남 시민들이 생각하는 강남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가련 스타일. 지금 궁금해서 확인하세요. 맞아. 아, 요즘 뭐 싸이 씨의 이 말춤이 인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공항에 왜 오라 그런 거예요? 아! 지금 해외에서 인기 엄청 많으니까 해외 가는 거죠, 해외. 외국인들 눈에는 도대체 어떻게 보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이게 궁금해. 나도 진짜 궁금해서. 아이템 좋다. 얘 대박이다. 갑시다. 공항에서 갑시다. 말고 반대로 가야 돼. 왜 국제선 저긴데? 이태원. 아, 그리고 일로 오라 그랬어, 공항으로! 분위기 좀 내라면서. 근데 김포공항에서도 미국 가? 안 가요, 미국? 국제선이라 진짜 다 가는 거 아니야? 궁금한 스타일로 분석한 강남 스타일 집중 대부 첫 번째. 외국인들은 진짜 강남 스타일을 좋아할까? 먼저 우리나라의 관광원 혹은 살고 있는 외국인 100명에게 물었다. Do you know 싸이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싸이 강남 스타일? No, I'm 목사님. 목사님? Yes. I don't know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I don't know. I know some 자송가. You like 자송가 song? 영과 영과 할렐루야. 영과 영과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오늘 첫 인터뷰인데 은행 입고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Okay. Thank you very much. It's my pleasure meeting you. Yeah. Do you know Korean popular song, Psy Gangnam Style? You don't know? No, sorry. Oppa Gangnam Style. I don't know that song. No? No.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 외국인이 모른다. 그럼 연일 터지는 기사 속 강남 스타일 열풍은 다 거품? Do you know Korean popular song, 강남 스타일? Yeah. I like it? Yeah. Oh, yeah. Yeah, I like it. I liked it. I like it? Yeah. I know. Yeah, I like it. Yes, I really like it. Oh, yeah, I saw on CNN before. And Africa. Everybody know, they're like, oh, good. Yeah, I know, Psy. Yeah. Of course. Gangnam Style. Gangnam Style. Gangnam Style, yeah. Yes. Yes, I do. Yes. I like it? Yeah, it's all right. It's like it's great. Right. Do you know Korean song? Oppa Gangnam Style. Oh. Ah, yeah, good. 아, good, yeah. 아, 그럼 그렇지. 100명 중 무려 83명의 외국인이 알고 있는 강남 스타일.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강남 스타일의 인기 비결은? 아, 인터넷에서 통하는 타입이고 재미있고 보기 편해요. 춤이 따라하기 쉽고 비트가 기억하기 쉬워요. 그냥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신나고 재미있어요. 아, 새로운 스타일의 노래와 추는 것 같아서 좋아요. One, two, three. 왜냐하면 강남 스타일을 패러디하고 패러디에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1등하고 유튜브에서 유명해져서 인 것 같아요.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요즘 미국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뮤직비디오가 정말 재미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가 좋고 스텝이 쉬워요. 노래가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되고 클럽 같은 곳에서 자주 듣고 접하다 보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One more dance. One, two, three, four. 강남 스타일에 푹 빠진 외국인들. 구독과 확인 성공. 오빠 강남 스타일. 근데 강남 스타일 그 뮤직비디오는 다 강남에서 찍었나? 처음 보는 장소 같은데? 그거 알아보자. 그거 재밌겠다. 강남에서 아니, 안 찍었을 수도 있지. 하긴 뭐 본 적이 없는데야 거기다 처음 보는데야.
네가 뭐 강남 다 알아? 강남 다 아는 사람 보니까. 나야말로 진짜 강남 스타일. 웃기지 마. 너 지금 꼬라지로 가 지금. 왜? 이게 무슨 강남인데? 야, 어디 동네 그지도 이러고는 안 다녀. 무슨 소리를 왜? 아, 진짜 강남 스타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둥근턴 스타일로 분석한 강남 스타일 집중 해부 두 번째. 다재만 발 강남 스타일 뮤직 비디오는 강남 올로케이션. 정답부터 공개하자면 아니라는 거.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을 예로 들면 싸이가 회전목마를 타며 춤을 추는 장면은 광진구에 위치한 한 테마파크. 그리고 싸이가 마구간에서 말춤을 추는 장면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모승마 체험장. 싸이가 요가를 하는 여성들을 쳐다보는 장면은 뚝섬 유원지에서 촬영되었는데, 그렇다면 바지가 된 노홍철, 유재석 등 가메오들이 등장한 촬영지는 어디? 오빤 강남스타일. 네, 저희가 그 싸이씨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인천에서 많은 장면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빨리 지금 알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는 이 건물 주차장에서 유재석 씨와 싸이 씨가 춤을 추는 장면, 노홍철 씨와 춤을 추는 장면들을 촬영했고요. 뒤쪽에 보시는 공원에서 싸이 씨가 그 공원에서 춤추는 장면, 폭발 장면, 그런 것들을 이쪽 공원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께 세상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지금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문도 안 열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예, 여러분 잘하면 봐요. 잘하면 가자. 유재석과 노홍철 그리고 승리와 대성이 할아버지 훈장을 하고 장기를 두는 장면 모두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촬영. 그리고 강남스타일의 하이라이트 싸이와 현아가 춤을 추는 장면은 인천에 위치한 지하철역에서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 장소만 보면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인천스타일! 궁금터 스타일로 분석한 강남스타일 집중회부 세 번째! 연일 쏟아져 나오는 강남스타일 관련 기사들, 그리고 기사엔 공통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녀노소 다 좋아한다! 일단 대세는 대세니까 남녀는 좋아한다고 치고, 정말 노소도 강남스타일을 좋아할까? 국내 강남스타일의 열기 넘는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 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착 실험! 아기들에게 강남스타일을 들려준다면? 자, 아이들이 지금 각자 놀이에 빠져서 정신없이 놀고 있습니다. 서로 신경 쓰지 않고 놀고 있는데, 자, 과연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강남스타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귀엽고 깜찍한 아기들의 반응은?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슬슬 발톱 걸고 있어, 애기들. 오빠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네,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이 갓난 애기들도 이 강남스타일만 나오면 미친듯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이 얼굴에 엄청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 애기들이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죠? 지금 17개월 됐어요. 17개월, 채 두 살이 안 된 애기들인데, 네. 평소에도 이 강남스타일 노래만 들으면 이렇게 열광적으로 춤추고 그러나요? 너무 좋아하고요. 네. 울다가도 제가 달래도 안 되는데, 강남스타일 들으면 애가 울음도 뚝뚝치고 아주 잘 놀아요. 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강남스타일의 열기가 바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우는 아이도 울음을 끝이게 하는 싸이십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의 열기를 확인할 또 다른 장소에 왔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노우 대표주자 어르신들에게 물어봤다. 과연 어르신들에게 강남스타일의 인기는?
강남 스타일? 예. 좋아. 아, 좋으세요? 예. 중도 남바로 처제끼는 거. 예, 맞아. 진짜 괜찮더라고. 아, 예, 아버님 이렇게 춤추는 거. 괜찮더라고. 이렇게 추는 거거든요. 말춤이야? 예, 말춤이에요. 어, 아버님 말춤 아시네? 말춤. 아, 맞아요. 아버님. 싸이 이런 거. 아, 싸이, 예. 아, 알고 계시는구나. 강남도. 아, 강남 스타일. 어떻게, 아버님 직접 주무세요? 음악 몰라. 몰라. 아버님 어떠세요? 아, 괜찮으세요? 역시나 어르신들에게도 강남 스타일 인기가 대단! 한 줄 알았으나. 이름 몰라, 그런 거. 우리 나이 있는 사람들은 흥이 안 겨. 흥이 안 겨. 뭐가 뭔지를 몰라. 아, 한번 이게 보셨어요, 아버님? 이렇게 추우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연인들하고 관심 없어요? 아니, 옛날 노래나 또 지금. 이런 건 별로인가요? 지금 젊은 사람들 노래는 듣기가 저기 우리는 무슨 노래인지 뭐 가사도 모르고 뭐 하도 말도 빨리 보고 보니까 모르니까 그냥 아예 모자 쓴 양반 같은 아버님들은 뭐 별로시라네. 아니 왜 안타깝네. 이거 어떻게 하겠지? 어르신들에겐 강남 스타일은 개취, 즉 개인의 취향. 이제부터 기사인 남녀소라고 써야 할 듯. 금금탄 스타일로 분석한 강남 스타일 집중 해부 네 번째. 강남 스타일의 인기 비결은? 열풍의 핵심이 뮤직비디오. 자기를 망가뜨린단 말이야. 낮게 그리고 못나게. 일종의 광대 또는 피에로 정서인데요. 일단은 춤이 유행하려면 앉아서도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앉아서도요? 예. 앉아서 손목만 이렇게 흔들면 이게 말춤이라는 게 표시가 되잖아요. 아, 그러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어나서 추면 더 신나고 앉아서 춰도 따라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누군 남녀노 제 아들이 5살인데 5살짜리도 하거든요. 아... 네, 5살짜리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 남녀노를 불문하고 나라를 또 불문하고 따라할 수 있는 유행되는 것 같아요. 트위터와 유튜브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기존의 경로들과는 굉장히 좀 차별적이었다라는. 탐 크루즈를 비롯 해외 톱스타들이 SNS를 통해 강남 스타일에 대해 언급한 것도 인기 대결에 크게 한몫했다는 거. 특히 강남 스타일 말춤에 푹 빠진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나한테 말춤 가르쳐줄 사람 하며 춤 선생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궁금타가 브리트니를 위해 준비했다. 저희 궁금타가 우리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말춤을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셨어요? 홀스댄스. 디테일하게 준비도부터 어떻게 해? 일단은 출발이 중요해요. 발을 구르는 거를 잘 맞추셔야 돼요. 아~ 그냥 막 뛰는 게 아니라 발을 계속 말이 정말로 뛰듯이 발을 계속 굴러주셔야 돼요. 굴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굴러주실 때 몸을 양쪽으로 계속 틀어주셔야 돼요. 골반이랑 같이 굴러주시면서 몸을 계속 그렇죠. 올려주셔야 돼요. 이거를 좀 크게 뛰면 풀면서 뛰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말을 채찍질을 해야지 빨리 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풀으시는 거예요. 이 풀면 박자가 맞추시면 골반 움직임하고 그리고 이 말을 채찍질하는 거하고 아, 브리트니 임포턴트 킥. 킥. 다운스윙 킥. 오케이. 트위스트 더 힙. 더 힙. 아, 트위스트. 트위스트 힙. 브리트니 룩 앳 미. 킥. 앤 쉐이크 더 힙. 앤 이거 뭐라고 해야 돼? 푸쳐 해서. 오케이. 브리트니. 오케이. 또 유채군 또 왜? 브리트니한테 보냈어. 이거 찍어줘. 야 기어이 보내는구만 기어이.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 보내도 되잖아. 뭐 이거 나쁜 거 아니지 이거는. 다시 드리는 거니까. 보내. 이거 미국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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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트니 유부가 매일 How to 강남 스타일 댄스. 오케이? 오케이. 오빤 강남 스타일. 금금터 스타일로 분석한 강남 스타일 집중 해부 마지막 다섯 번째.
대체 진짜 강남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니? 강남의 상징 압구정 르데오 거리에서 강남 스타일에 대해 물어봤다.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강남 스타일은 뭐? 형이요. 강남에 살아야지 강남 스타일. 이렇게 팔을 끼고 다니시는 여자친구. 본인 스타일 클럽? 화려한 스타일. 화려한 스타일. 여기 서 있네. 강남 스타일은 99,000원. 강남 스타일은 99,000원. 뭐든지 99,000원. 과일 안주 술 한 병 99,000원. 강남 스타일. 성형외과. 대세다. 연예인들. 압구정. 화려한 스타일. 깔끔한 거. 이렇듯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지금부터 베스트 3를 공개합니다. 강남 시민들이 생각하는 강남 스타일 3위. 뭐 편하게 다니는 거. 편안한 스타일이요. 편안한 스타일. 네. 편안한 스타일이요. 강남 시민들이 생각하는 강남 스타일 2위. 쿨하고 멋진 거. 쿨한 스타일. 쿨한 거요. 쿨한 거. 쿨한 스타일. 강남 시민들이 생각하는 강남 스타일은 대망의 1위. 지금 바로 공개. 부자. 부자 동네요. 부자. 부의 상징. 럭셔리한 거? 럭셔리. 부자 동네다. 부자. 시민들이 생각하는 강남 스타일 1위는 바로 부자. 만약 당신이 편안하고 쿨한 성격의 부자라면 당신이 바로 강남 스타일. 궁금터 스타일로 분석한 강남 스타일 집중 해보. 어떠셨어요?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만큼 재밌었길 바라면서 궁금파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날까지 강남 스타일의 인기 계속해서 대박나길 바라요. 자 여러분, 오늘의 궁금터 끝이 아니라는 거. 궁금터가 최초 중독자를 찾았다. 최초가 아니면 안 한다. 이 연예계 최초 중독자. 그의 정체는 바로 소지섭. 남자 연예인 최초, 여자 석은 모델 발탁. 국내 최초, 기차에 사진이 걸린 연예인. 본인의 이름을 걸고 커피를 낸 연예인 최초. 국내 배우 최초, 개인 잡지 발간. 그리고 국내 최초, 지도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 게다가 눈으로 직접 보기에는 믿기 힘든 최초 기록도 가지고 있다. 소지섭 씨 최초가 또 있대. 뭐가 또 있어요? 소지섭 킬. 소지섭 킬. 아무리 최초 좋아하는 소지섭 씨도 이거는 소지섭 씨가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진짜로 아니 나만이 좋아하는 거 같아. 길 이름은. 빨리 가야 돼 지금. 꽤 멀어. 빨리 가자. 아 그래 가봐. 없어. 이 커피도 지금 놀랄 롯자인데 무슨 길까지 있어. 없다니까. 여기? 뭐야 진짜 있어 진짜. 소지섭길. 국내 연예인 중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딴 길이 있다는데. 진짜 소지섭길이야. 그러니까 이따 그랬잖아 내가. 왜 사람 말을 안 믿냐 너. 왜? 어디에 가서 보고 싶은 여기 스님 오시네. 안녕하세요. 예. 소지섭 씨 이름으로 된 길이 있다 그래서 일단 와 봤는데 진짜로 있네요. 소지섭 씨가 이쪽에서 로드 넘버 원이라는 드라마를 찍게 되셔서 그게 인연이 되셨어요. 그래서 소지섭 길을 만들게 됐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소지섭 길. 소지섭이 출연한 드라마의 촬영지이기도 했는데 사진의 취미인 소지섭이 강원도 일대를 여행하며 강원도와의 인연은 본격적으로 시작. 소지섭길이 만들어진 것. 예. 소지섭길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예, 직접 한번 걸어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저 지금 서울에서 방금 왔는데 그 소지섭길 길이가 어느 정도? 총 길은 한 51km 정도 됩니다. 51km 정도 됩니다. 헐! 마라톤 42.195km보다 약 8km나 긴 거리! 그걸 지금 걷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1km 중에서 첫 번째 구간, 첫 번째 1구간을 걷게 되실 거예요. 1구간은 그러면? 8km 정도? 나 돌아가네 가볍게. 선생님이 머리가 좋으시네요. 51km 다음에 8km 나오니까 짧아 보여.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예. 자, 이리로 가면 되나요? 여성분들 함성 발사 준비! 지금부터 케이블 방송사 최초로 소지섭을 닮은 소지섭기를 공개합니다. DJ, you ready?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긴 소지섭의 기럭지처럼 길게 뻗은 계곡. 소지섭의 탄탄하고 쫄깃한 복근을 닮은 남성미 가득한 바위산. 소지섭의 광활한 어깨처럼 널찍한 절경. 소지섭을 그대로 빼다 박은 소지섭길. 여기다 써있다 팻말 소지섭길. 네. 여기도 있네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 써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BMZ 내에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지섭길. 소지섭을 닮은 깨끗한 공기로 인해 세상에 치던 정신이 정화되는 듯한데. 아, 여기 또 써있네요 이거. 예. 소지섭길. 야, 이거 혹시라도 너무 자연에 빠져서 소지섭 씨가 자기 이름이 된 길이라는 거 까먹을까봐 곳곳에 또 알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아니 좀 올게요 소지섭 씨. 예, 자꾸 알려주시네 이렇게.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예. 이 길은 또 뭔가. 여기 뭐야 이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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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소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소지섭 씨가 직접 쓰고 가신 거예요. 직접 쓰고 가신 거예요. 바로 이 소자가 소지섭이 그 귀한 손으로 직접 쓴 것이라고. 생태 탐험에 들어가는 입구에 네. 화살표 모양도 되고 또 소지섭의 소자도 되고. 이거 양득하셨네 소지섭 씨. 자기 이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야.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네, 진짜로 있을까 싶었던 이 소지섭 길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소지섭 길을 걸어봤는데 정말 이 풍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지섭 씨 부러워요. 뭐 어떻게 마무리하지? 뭐 어떻게 마무리하지? 뭐 할 얘기 없다. 궁금타 앞부분을 못 보셨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검색창에 궁금타 편성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성표가 쫙 뜹니다. 여러분들은 몇 회인지 확인하고 다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궁금타는 184회입니다.